이 제목으로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것은 이겁니다.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 이걸 하고요. 또 오늘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멋진 일이 벌어졌죠.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이 어려운 증시의 단비를 소식이 나왔던 것이 G20회의에서 자유무역 주장하고 그 다음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판문점의 만남, 사우디의 비전 2030의 협력사업으로 서울사무소 설치, 그 다음에 신산업 수소에너지 협력 확대로 10조 원 규모의 계약, 이런 것들이 호재를 다 터뜨려놨는데 G20회에서 자유무역이라고 주장했던 아베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죠? 일본 아베 정부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반도체 소재, 그죠? 수출을 90일로 규제하는, 그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수출 90일로 규제하면서 그래서 정부는 오늘 어제 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산업통상부에서는 뭐 WTO에다가 뭐 고발 조치하겠다. 아,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왜?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그건 다 소용없고요. 또 위대한 아빠님이 왔을 때도 제가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켄 사준 이유가 뭐였었죠? 이제 오늘 얘기할게요. 그죠? 사준 이유가 뭐였어요? 잘 들고 가라. 삼성전자에서 솔브레인에 100억 지원, 그 다음에 동진 세미켄에다 300억을 지원했다. 그죠? 삼성에 투자했다. 야, 그거 기억하죠? 떨어졌으니까 안 갈 거라고 다 버린 사람들은 지금 죽었지. 참,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나 잠깐 볼까요? 어우, 난리 났지 뭐. 최근에도 제가 일본의 저런 전략을 보고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매수 들어가라. 매수 들어가라. 와, 언제 샀나요? 요날 샀어요. 요날이요. 첫째 날은 이날. 제가 뭐 유료하니 그대로 해드릴게요. 첫째 날 이거. 두 번째 날이 뭐죠? 후성을 샀어요, 후성. 후성. 두 번째 날 후성 사서 떨어졌다가 어제 점핑 나갔고요. 세 번째 날이, 자, 먼저 그냥 얘기할게요. 그대로 거짓말 하나도 없이요. 우리 유료원들 계시니까. 세미캠. 세미캠, 네, 세 번째 날 샀고, 전 오전에 샀고, 오후에는 원익 머티리얼즈. 솔브레인은 동지세가 옛날부터 사갖고 있는 위대한 아빠님 졸업하고 나가서 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맨날 팔고 사고 다 큰 수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뉴스는 이제 일본의 수출 제재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무디스 보고서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어제 주가를 흔들어버렸죠. 두 번째 뉴스는 뭐냐면 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가 취소 확정이 돼서 코롱티 시즌이 완전 상장 폐지됩니다. 또 개미들은 또 엄청나게 손실을 봤을 거예요. 안타깝죠. 위대한 아빠님 기억나요? 아, 우리는 잠시 단기 그죠 강타하고 나온다. 그죠. 이거 들고 있었으면 죽었지, 뭐. 일본에서 이미 기술 수출을 취소할 때 빨리 도망 나왔어야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종목에 대한 검색을 안 해요. 그죠? 그냥 기술이 있다고 막 전문가들이 그냥 얘기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들어가서 다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죽었어. 참, 티슈진, 어떡하냐, 이거. 개인들 다 어떡하냐, 이거. 아유. 그죠? 다 물려가지고 참 불쌍한 개인들. 그냥 우리 들고 있고 그냥 가만히 들고 가라면 못 들고 가서 들고 갔으면 이거 얼마나 좋아. 그죠? 신나지 오늘. 아유 이게 뭐냐. 그죠? 이런 게 주식이에요. 우리는 미리 세상을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주식을 들고 가서 이 기업이 어떤 일을 벌리는지 삼성이 자기 자회사처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이미 예상했어요. 그럼 이게 뭐였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얘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 방에 여러분들 깨트게 어떻게 템플턴 전문가가 유료원들을 이끌 가는지 그것도 오늘 한번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식약처가 그래서 코로나 소송 진행 중이지만 살아나기 쉽지 않다. 그죠? 최종적으로 3일날 확정됐습니다. 오늘 4일부터 일본은,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유럽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 관련에 대해서 또 일을 벌렸습니다. 그죠? 그럼으로 있어서 40억 달러, 4조 7천억에다 추가 관세를 했는데, 그죠? 그러면 장세가 어떻게 될까? 가장 이제 걱정은 돼요. 그는 당장은 개별 장세가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오늘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생겼죠. 이것이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네 번째 갑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종목은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 재료인 플루오린, 뭐, 그죠? 또는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칭가스. 그래서 이세 가지가 폴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포토 리지스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칭가스. 이제 이세 가지인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4일부터, 오늘부터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그 다음에 포토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세 종목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를 규제하겠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란에 대해서 아베가 인터뷰하면서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약소 이행의 문제라면서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을 포기했는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역시 우리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이 미국이나 그 다음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런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하나만 백색 국가로 지정해서 수출을 할때 이땐 90일의 그 허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동남아 국가하고 똑같이 한국도 다운시켜서 90일의 그 뭐죠, 원자재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가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우동호님도 어서 오세요. 그럼으로써 이제 맞아요. 수출을 규제를 하면서 제품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을 제한하게 되면 삼성에서 가져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애플에 가서 걸려들고 중국에 걸려들고 전부 걸려듭니다. 전 세계 경기를 갖다가 완전히 다운시키는 일을 지금 일본이 자유무역을 갖다가 보호무역제로 미국에서 배운 거. 근데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다시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 한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그죠?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아예 항복하고 처음부터 FTA를 재계약했죠? 스타트 대한민국 재계약.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캐나다. 세 번째 국경 봉쇄하면서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래서 지금 재협상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 잠잠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G20 회의 끝나자마자 일본에 대한 규제. 다섯 번째가 이제 여섯 번째 누구예요? 여섯 번째 들어가는 것이 유럽에다가 어떻게 예또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고요. 대한민국에 대한 지난번에 고관세를 내겠다는 철광 그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51. 몇 프로를 올렸다가 이번에 0.05% 내렸습니다. 그러면 수혜받을 종목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벌써 머리가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일본이 그렇게 세 가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레지스트, 에칭가스,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이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품목을 어떻게 하겠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켜서 90일 동안, 90일간의 심사를 통해서 내보내겠다. 일본은 과연 살아날까? 요즘에 그래서 이제, 뭐죠? SNS에서 이제 유행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일본 차 사주지 말자. 일본 여행 뭐죠? 자제하자. 그죠? 그렇게 되면 일본의 흑자 기업, 뭐 1년에 50억 불이라는 건가요? 1년에 흑자가 50억 불인가 그렇죠? 대한민국을 잡다가 자기네는 이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미국과 멕시코, 그다음 미국과 일본, 이거는요, 다 미국이 뭐예요? 적자 국가예요. 그냥 무역을 개선해서
관세를 올리든지 무역 협상을 해서 흑자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적자 국가가 아닙니다. 흑자 국가입니다. 과연 누가 손해일까? 당장은 대한민국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케인 왜 중요하길래 솔브레인다 100억 투자를 삼성전자가 했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300억을 투자했느냐. 이것이 결국 1년 뒤인 지금에 와서 밝혀지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 정도도 머리가 없다면 그런 대기업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벌써 이미 감지를 했겠죠. 그죠? 저 같은 여기에서 강의하는 진짜 뭐죠? 전문가도 그걸 벌써 감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은 이거 좋은 일이다. 잘 담고 긁고 가라. 그런데 올해 오늘에 와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위대한 아빠님이 둘 다 들고 있으니까 증거를 보여줬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가장 이제 세 가지 물질이죠. 포토리지스트하고 에칭가스 폴리오린 폴리미드인데요. 그러면 포토리지스트는 누구냐면 동진 세미케하고 LDC가 있고 이게 예, 지금 우리가 산 것이 동진 세미케입니다. 과거도 샀고 지금도 샀고요. 에칭가스 이게 불화수소라고 그러는 건데 불사 아닌데 솔브레인하고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오션 블리지, 그 다음 SK 머티리얼즈. 자, SK 머티리얼즈는 그러면 원래 OCI 머티리얼즈인데 누가 인수했죠? SK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인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폴리오린 폴리미드는 이미 SK코오롱 PI, 이 SK코오롱 PI는 원래 코오롱인데서 분리한 회사입니다. 합작했다가 분리한 회사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일본에서 우리 정부를 갖다가 압박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규제를 한다고 그러지만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당장은 타격 없고 재고 정리가 될 때까지 반도체는 이미 만들어놓은 재고가 11%인가 얼마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에 되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여유가 있고요. 문제는 몇 개월 후게 되겠죠. 왜냐 90일 수출 규제를 90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중소기업들은 강하게 어쨌든 효과를 볼 수 있고 정부의 뭐죠? 삼성전자에서는 미리 어느 정도 대비했을 것으로 저는 모릅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진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벌써 1년 전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삼성전자가 왜 솔브레인다 100억을 투자해주고 동진세미케 300억을 투자했을까? 지금 와서 보니까 동진세미케미 뭐예요? 포토리지스트 그 다음에 에칭가스를 갖고 만드는 솔브레인을 지원했다는 거죠. 자기네 반도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폴더블폰인가요? 삼성전자에서, 신지 기술을 이용해서 폴더블폰 만든 필름을 누구 거를 만드냐? 일본 기업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이 코오롱 PI나 코오롱 인더 걸 안 쓰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이미, 일본 거를 썼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꼭, 조금 부진해도 얘네 거 쓸 가능성이 점점 커졌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좋을 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좌충수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오늘 어젠가요? 이 ECB가 원래 드라기 총재였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비둘기파가 통화 완화 주의자로 분류되는 크리스탄 리가르드 IMF 통화 총재가 증시의 뭐죠? 유럽 은행 총재에 지명되면서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원래 드라기 총재가 이번 달 정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겠다. 이미 미국에도 지난번에 동결을 했지만 7월 달 돈도 0.25포인트 낮추겠다. 0.5포인트를 나누라. 내려라. 그런데 0.25포인트 낮춘다 그래서 한때 올라갔다 떨어지다는데 역시 미국은 벌써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최고점이 얼마죠? 26,950원이었었나요? 근데 그걸 통과해 버렸습니다. 우리 시장만 일본이 멋지게 갈 시장을 갖다 일본이 초를 친 겁니다. 그죠? 초를 쳤습니다. 지금 미국은 벌써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참 안타깝죠. 일주월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일본이 초를 친거 외에도 그죠? 우리는 지금 오늘 보니까 어젠가요? 어제 그 김상조 청와대 경제수석한 이후에 그죠? 대기업들하고 5대 대기업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서 뭐가 해보겠다. 진작했어야죠. 그죠? 진작했어야지.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오죽하면 트럼프가 헬기를 타고 삼성전자 그 뭐죠? 건물을 보고 공장 건물을 보고 참 얼마나 저게 도대체 뭐냐? 그죠? 우리나라는 왜 그렇죠? 저렇게 한번 저기 공장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두 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장. 저도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사진만 봤지요. 어마어마하지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인데 왜 우리는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런 지금도 저는 똑같아요. 삼성전자 투자하라는 얘기 안 해요.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투자해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나요? 못 갑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못 벌어져요. 그죠? 제가 이미 여기서 액면 분할할 때, 50대1 액면 분할할 때, 기념으로만 사고 다 팔고 나오라 했더니, 자꾸 사가지고 손실 끌어안고 있어요. 여다 납품하는 지금 솔브레인, 동진센키 이런 거 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수익도 더 커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아, 얘가 이렇게 주도주로 갈 때, 얘 얼마나 나갔습니까? 141%뿐이 못 나갔어요. 그죠? 141%뿐이 못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원익 IPS는 275% 나갔어요. 이렇게 가려줘도 여러분은 아직도 그걸 몰라가지고 전부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고 그죠? 좋은 종목은 다 버리고 있고요. 꾸준히 들고 가라 그러면 조금 가다가 조정만 받으면 그냥 아유 이제 큰일 났나 보다 다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또 갑니다. 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베 정부의 좌충수가 될지는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의 3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 돈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죠? 3원칙 뭡니까?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세 가지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깡통 안 나요.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템플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정리를 착 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 첫 번째가 기회 위에 잠자지 말라. 그죠? 기회 위에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기회가 또온 거예요. 기회가 또 왔어요. 예. 네. 자, 일단 유럽은행에 만약에 7월 달에 금리 인하시키고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를 9월 달에 내린다고 그랬는데 앞당겨서 이번 달에는 아마 그죠? 그냥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 달 정도는 한달 앞당겨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정부가 경제성장률 지표를 2점, 그죠? 4%로 낮췄죠. 그런데 지난번에 피치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에서 2.0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더나 엎친 듯 엎친 듯 격으로 일본에서 또 초를 쳐놨죠. 그럼 경제성장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빨리 낮추겠다고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어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지의 경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투자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시장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돈이 될지를 딱 깨어나는 것이 뭐요? 그것이 투자의 안목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눈이 커진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국은 뭐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에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자꾸 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볼수 없다면 유료방에도 와야죠. 그죠?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만 오지. 준비도 안 하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와서 나한테 행운을 주겠다. 역시 다가온 미래 투자 기회에서 준비를 확실히 한 사람한테 수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주십니다. 어서 오시고요. 뭐라 그랬죠? 돈을 벌고 싶으면 공부하라.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더 많이 공부하라. 제시리 보험은 뭐예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아유,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요. 예, 공부는 전문가 갈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매수매도만 하세요. 공부는 해서 뭐예요? 그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목숨을 뺏어가는 주식은 평생 직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전문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전문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템플턴의 노예 되실랍니까? 아니면 공부해서 전문가를 뛰어넘겠습니까? 여러분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가는 일이고, 그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이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든 모두가 준비가 부족한 탓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해놨다면, 주식 재밌어요. 주식은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죠? 정말 재밌는 겁니다.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이 부족했을 때 내가 손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고 후회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으로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또다시 지금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10년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돌고 돕니다. 그러면 지금도 또 다른 기회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유, 그럼 뭐 시장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엉망인데 그래 뭐 공부해봤자 뭐돈 되겠어요? 아유,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러면 여러분은 10년 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역시도 다 잃어버렸을 때 10년 후의 세상을 봤을까요? 자, 요즘 가끔 10년 후 세상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자, 기술이 어떻게 10년 후엔 바뀔까? 이것이 10년 후 세상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계획은 10년 후의 세상을 지금 결정함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유, 그냥 종목이나 줘서 그냥 몇푼 먹으면 됐지 뭐 내가 그거. 그죠?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전부 경제적 자유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도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왜 자녀를,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가난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자녀를 다 부자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장은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인지도 알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우매한 우리들은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또 투자자들은 적은 자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자금으로는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남보다 많이 알고 남보다 투자기의 안목을 안다는 것은 분명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현명한지 못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이 빠져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죠? 현명한 투자한테 다 빨려가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부담하려는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아이고, 위험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안 하고, 우선 내가 투자하면 다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있는 대로 몰빵하더라. 왜? 이세 가지 원칙을 어긴다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아, 운동을 하면 기본이 뭐예요? 달리기잖아요.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 운동시킨다고 되나요?
그럼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이세 가지만 여러분 지키고 있었으면 한 종목이 잘못돼도 나머지 종목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하면 돈을 버는 줄 알고 위험 부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주도주 업종과 펀더멘털을 모르면 우량주라고 대형주만 잔뜩 매수 손실만 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환매로 주도주가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또 뭐예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추격 매수하다가 소적 조정하면 손절.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손절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당장 보자고요. 솔브레인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무슨 뭐10% 손절, 5% 손절이 정답입니까? 그것을 만약 정답인 것처럼 수많은 지금 인터넷 사이트나 전문가들이 다 손절시키지만 템플턴은 손절 안 시킵니다. 안 사면 됩니다. 부실 종목. 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그러면 매수가 10% 떠니까 당장 오늘 손절해야 되나요? 당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라간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하고 저축인 거예요. 기업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기는 투자로 가야 되잖아요. 아,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또다시 동진세미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10% 떨어지니까 손절하고요. 또 동진세미 샀는데 또10% 떨어지니까 또 손절하고. 그러니까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샀다가 떨어지기만 하면 10% 손절합니까? 여러분은 돈다 뺏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도주로 간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저한테 유튜브도 알려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거 5G 장비주가 주도주로 가는데 그냥 끝날 리가 없다. 그죠? 그냥 끝날 리가 없다. 조정만 들어가면 다 팔고 도망가고 뭐10% 손, 아 올라갔다가 잘못 사가서 매수해서 또 나갈 줄 알고 매수했다가 떨어지니까 손절 잘라버립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겠다고요? 손절하면 거기다가 또 질러 갔다가 자르면 손절해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좋은 종목은 손절 안 하고 갈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 큰손들, 부자 된 사람들이 맨 손절해갖고 돈 벌었을까요? 부자 되고 싶으면 함부로 손절하지 마라. 손절할 종목을 사지를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다가 떨어지면 고점인지도 모르고 추격 매수하다 잘라버립니다. 추격 매수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그때 그냥 손절. 아우성 치고 손절시킵니다. 여러분이 손절시켜서 돈 법니까? 큰일 납니다. 좋은 종목 손절 안 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아, 저축해놨는데 저축, 이자 빨리 안 준다고 잘라버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갖고 왔냐? 솔브레인 봤죠? 일본 정부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보복. 그죠? 우리는 상생협력으로 100억을 지원한 기업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수 들어가서 가만히 들고 간다. 왜요? 지나가서 보니까 면리를 벌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뭐요? 기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가 3일 전에 여기서 매수 들어가자. 아, 그랬더니 떨어지는 초코등이 올라가서 찌익금 수익 주고, 그 다음 수익 주고, 그 다음 수익 주고, 오늘 수익 주니까 벌써 4일째 수익을 줬네요. 과거에 사 있는 사람도 당연히 괜찮고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투자의 방법입니다. 투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예. 좋은 기업이, 저는 뭐, 아까 위대한 아빠님도 얘기했지만, 삼성이 100억 지원하고, 자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동진세미케에다 300억을 지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생협력과는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벌써 1년 전부터 그런 일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템플턴은 우리 알고 그만한 뉴스를 검색해서 알고
정보를 갖고 있다가 우리 일한테 서서 이거 매수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질 거다. 그런데 이게 일본이 부채질을 해주죠. 그죠? 부채질을 해주잖아요. 그럼 뭐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더 좋은 일 벌어지는 거죠. 그죠? 저, 힐라 코리아 끊임없이 하겠죠. 시세가 조정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를 잘 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죠?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이게 시세에 올려요. 어디까지 자를 겁니까? 모릅니다. 신호가 올 때까지, 차트에서 신호가 올 때까지, 뭐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그죠?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뭔가 이상한 신호가 올 때까지 그냥 꽃을 꺾지 말고 꽃을 꺾어다 잡초 키우니까 그냥 가라. 유리원들한테 그냥 가라. 무섭냐? 예, 조금은 두렵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들고 가면 돈 되는데. 그죠? 또 볼까요? 어우, 어제 후성. 일본 수출 어제 샀는데 떨어뜨렸어요. 아, 그니 템플턴도 속으로 말은 못하고 부글부글부글 하지요. 왜요? 유리원들에서 사주자마자 떨어지니까 시장이 안 좋아하고 떨어지니까. 아, 그래도 이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냥 점핑을 팍 해서 십몇 프로 날라가 보니. 아휴, 전문가님 잘라 먹을까요? 뭘 잘라요? 그까짓 거 먹고 말 거예요? 더 들고 가야지.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세요. 아, 저렇게 참 기가 막히게 샀구나. 기가 막히게 샀구나. 오늘도 또 올라서 수익이 벌써 20몇 프로 났겠죠? 자, 이게 벌써 투자예요. 그죠? 그럼 팔았나요? 아니요. 우리 전문가님 나두개 샀어요. 난한개 샀어요. 그죠? 자, 일본 소재 부품주 해당되는 거두개 샀습니다. 한개 샀습니다. 전부 이러고 갔어요. 제가 질문하죠. 몇개 샀어요? 사서 들고 가세요. 아직 더 먹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도전 비전 나가는 거 봐요. 아직도 끝이 없어. 그죠? 자신이 종목을 찾아냈다면, 그죠? 기업을 철저히 보면서 아직도 안 파신 분이 있어요. 참, 이게 400%가 나갔는데 아직도 안 팔았어. 그냥 믿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가치가 고평가까지 한다. PBR이 11배가 넘어갔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다 팔았다고 뭐 자랑한들 돈을 더 많이 벌었나요? 자, 이게 참 멋있습니다. 아주 캐피탈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배당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죠? 이거 인생이 뭐지? 아니면 들고 있나요? 모르겠다. 그래서 배당받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여기 떨어지니까, 아유, 전문가님, 나 불안해, 불안해, 잘라야 돼. 잘랐더니, 더 도망가 버렸죠. 배당도 많이 줬어요. 수익도 커졌어요. 이것이 뭐예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다. 이거 사가지고 와, 들고 와서 아쉬워. 하, 이게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우량주라고 매수하면 어떡해요? 시장의 흐름과 펀더멘털을, 그죠? 몰라서 손실만 키우는 거예요. 주도주 흐름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끊임없이 5G 장비주하고, 그죠?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스마트폰 수혜주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안 사고요. 다 이런 대형 우량주라고 사고 있어요. 그게 돈이 됩니까? 그지, 돈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5G가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지금, 그죠? 5G가 얼마나 나갔어요? 아유, 이거 뭐, 어제도 나가던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가? 수백 프로가 나갈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이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꽝이잖아요. 가기 전에 주도주 주저도 그러고 계속 얘기해. 아니, 그럼 유튜브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하니까 전문가는 맨날 주도주 타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주도주 잡아보지도 못해요. 쳐다만 보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쳐다만 보고 사보지도 못해. 그리고 그냥 대형 우량주만 잔뜩 사놓고 울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얼마나 갈까요? 저게, 모릅니다. 일본이 제재를 가하면 얼마나 갈지 알세요? 몰라요.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하겠죠. 그거는 당연히 뭐, 계속 갈 수는 없지. 그죠? 계속 갈 수는 없죠. 동진쌤께 오늘 떨어뜨렸네, 일부러. 절호의 찬스다.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걔네 끝났을까요? 지네들이 공매도 쳤으니까 당연히 쇼커버링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들고 간다. 가까지면 분할 매수로 들고 간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욕심내서 또 질른다.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로.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식은 분할 매수예요. 그죠? 또 갑니다. 아직 방송 중에 그걸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유,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제 방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지? 그죠? 배운 대로 찾아봐서. KMW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저거? 아유, 많이, 너무 많이 가서? 아이고, 참. 난 또 뭔가 그랬네. 아이씨, 그죠? 참.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아이, 가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뭐요? 시가총이 1조 6천억이야. 그죠? 아직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죠? 뭐요? 자기 자본은 천억인데 1조, 뭐요? 8배? 1조 6천억. 천억인데 16배 나간 거 아니에요? 16배 나간 거 같은데? 그죠?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예, 1100억인데 16배 나갔네요. 그죠? 8배가 아니라, 아닌가요? 맞잖아요. 1조 6천억이니까, 한, 1100억 가면은, 시가총액에, 10배 정도는 나갔는데, 그죠? 그래도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죠? 오이 솔루션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이 갔죠? 아마 주도주로 가는 것은 그냥 끝나는 법이 없죠? 조금 더 승부했다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주도주로 가는데 주도주는 KMW, 오이솔루션, 뭐,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유비코스 홀딩스, 유비코스 서진 시스템. 이야,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는데요. 자, 나는 그러면 한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5G 장비주를 갖고 있는 사람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제가 유튜브에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아직도 못 산 사람 많을 거야. 자, 그리고 가서 대형주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만 사가지고요. 끙끙끙끙 울고 있어. 정말 그래요. 삼성물산 뭐 이런 거 사갖고요. 뭐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그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만 뒤따 사갖고요. 끙끙 두 분뿐이 없어요.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주도주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쳐다만 보고 올라가면 그때 가서 아메스 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난 못 사야 돼.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쳐다만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도주라고 그래도 못 사더라. 그죠? 위대한 아빠님 경험이지요. 맞아. 휠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무서워서 못 사다가 결국은 조정 들어가면 댕강 잘라버리고 못 들고 간다. 아, 그게 공부가 돼야 되지, 그죠? 자, 좀 더 봅니다. 아유, 내가 이걸 더 들고 왔으면 지금 이게 수익이 얼마냐, 지금. 아휴, 왜 이걸 못 들고 왔냐, 조정한다고. 그죠? 댕강 잘라버려서, 우리 위원도, 전문가님, 나 11% 먹고 잘라버렸어. 그 다음으로 뭐 60%가 날라가 버렸으니. 그게 참, 그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죠? 이런 게 바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또 갑니다. 재밌죠? 자, 후성 어제 정말 멋있었고요. 자,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가? 자, 다나와 참 좋은 주식이죠. 제가 이거 사줄 때, 여기서 사줄 때만 해도요. 그죠? 끊임없이. 다나와! 제발 좀 다나오라니까. 왜 안 사? 더 사, 더 사, 더 사.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 참. 자, 조종만 들어가면 다 팔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버틴 걸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 정말 대단해요. 전문가님, 난 주식 안 팔았어요. 어우, 그래, 훌륭하십니다. 왜요? 저축해서 돈 버는데 왜 팔아요? 그죠? 좋은 기업인데 왜 팔아? 자, 주식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희망을 버리고 걱정의 벽을 타라.
그죠? 희망을 버리고 걱정의 벽을 타라. 이걸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희망은 버리는 게 아니라, 희망은 끝까지 못 들고, 그죠? 끝까지 버팅기고, 걱정은 빨리 버려. 참 신기해,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희망은 얼른 버려야 되는데, 주식은 역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빨리 버리고, 걱정의 벽을 타야 되는데, 걱정됩니다. 나는 못 삽니다. 그죠? 걱정되니까 나는 못 사요. 그잖아요. 걱정되니까 못 사고, 내려가는 종목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죽어도 못 팝니다. 그죠? 죽어도 못 팔아요. 아이고, 전문가님, 나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아유, 내가 5천만 원 질렀거든요. 아, 그랬어요. 떨어지니까 10% 손절이면 500만 원인데 손절 들어가지나요? 여러분, 손절 쉽게 될까요? 그러면 손절 안할 종목을 사면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다 보니까 꼭대기 가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뭐? 네이처 셀. 이 꼭대기 가서 더갈 것이라고, 뭐, 얼마 간다? 8,000원짜리가 지금 8,000원이 됐지만, 이때 64,000원이, 야, 64,000원이 8,000원이 떨어졌으니까 도대체 얼마 떨어진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95%가 빠졌대. 그럼 여기다가 1억을 몰빵한 사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간다고 여기서 몰빵을 했대. 1억을. 그 잠시 올라간 기분 좋았죠. 빨리 잘라야 되는데, 왕창 하한가 딱 떨어지니까 3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0% 빠지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날라갔는데 여러분 손절 가능해요? 나 손절할 수 있다 그러시는 분만 1번. 못합니다. 그럼 2번 눌러보세요. 1억을 몰빵했는데 3천만 원에 30% 하한가 때려서 30% 빠졌으니까 손절할 수 있는 분 1번. 나 손절 죽어도 못합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템플턴 전문가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보라 그러면 할수 있을까요? 템플턴도 못합니다. 템플턴은 살 때부터 안 사지. 그렇게 안 사지 손절 못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사람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에이, 난 못하죠. 1억을 샀는데, 1억 원어치를. 30% 빠져, 3천만 원 빠졌는데 손절하겠습니까? 손절을 못합니다. 2번. 어렵죠? 그렇죠.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희망의 내리막길을 간다 그래요. 이미 고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매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장대 양봉을 나가는데 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 그렇게 사라고 해도 안 사고 왜 여기 가서 사냐는 거예요. 그죠? 뒤로 가서 보니까 휠라가 제가 끊임없이 평창 올림픽 때 여기서부터 얘기하면서 계속 사라 또 사라. 안산 사람은 여기 때려 떨어졌으니까 제발 사라 그러면서 안 사. 조금뿐이 못 사.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못 사. 그럼 제발 박스권에 사다. 박스권에 또 샀어. 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댕강 잘라버리지.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걱정 끌탕. 그랬는데 쫙 나가니까 어떡해요. 아이고, 저걸 쳐다만 보고 있네, 저걸. 아이고, 안 자를 걸 괜히 잘라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90%를 몰빵해서 하한가를 딱 맞아 30% 빠지면 1억이 3천만 원이 날라갔는데 여러분 손절? 또한번 하한가 떨어지면 30%, 60% 빠졌으니까 6천만 원이 날라갔는데 손절해요? 그러니까 95%를 빠뜨리고 역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서 여기서 안 사야 되는데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산다는 아유 글쎄 이건 몰라 운이 좋을래나 한번 사보자 그럼 500만 원만 삼았으면 500만 원만 날리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9,500은 언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있는 대로 그냥 잘
투자의 3원칙에서 벌써 이미 어긋났잖아요. 비중의 원칙. 또 뭐예요? 분산의 원칙. 세 번째 뭐예요? 자금 관련. 벌써 이미 어긋난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주식의 고수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가서 똑대기 가서 전문가도 여기 꼭대기 가서 뭐 앞으로 뭐 이거 몇만 원 간다. 몇십만 원 간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는 개인 투자자는 전문가가 100%라 생각해서 있는 대로 갖다 돈을 갖다 몰빵 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는 다 죽어버려요. 그죠? 에, 그냥 분산으로 조금 투자해보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 이게 몇만 원 간다. 그럼 지금 6만 4천 원 아니고, 이게 5만 원 갔으니까, 이거 5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여당 그냥 있는 대로 돈 갖다 질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분할 매수해서 한번 500만 원 사볼까? 만약에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해볼까? 이렇게 분할 매수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있는 대로 투자하라고 그냥 전문가가 100%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질러버리면 결국은 손실이 나서 어려워지면 결국은 누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용까지 그 다음에 대출까지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 제발 주식 투자의 기본 3원칙만큼은 지켜가라.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걸 안 지켜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증권시장에서 희망은 쓸데없는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탐욕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금방 회복해서 다시 올라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평가된지는 생각을 안 해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얼마나 고평가된지 생각을 안 해요. 신라젠 꼭대기 간다고 더 간다고 가서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꼭대기 치고 있는데 더 간다고 여기서 더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리막길 죽는 거잖아요. 다 바이오가 갈 때 이때 다 간 거잖아요. 이 뭐죠? 주도주의 원리를 알아야지. 신라젠이 가고 네이처셀이 가고 젠백스가 가고 그죠? 갈 때 다 간 거란 말이 있대요. 그죠? 네, 나이피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셀트리온도 그때 갔잖아요. 그죠? 다 이때 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갈 때, 에? 이렇게 갈 때 다 천장을 치고 내려오는데, 여기 가서 또 30만원 가니까 또 뭐 100만원 간다고 질르라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다가 1억을 몰빵했어. 이렇게 하면 개인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3원칙만 지켰던들, 에이, 나는 500만 원만 사지. 많이 떨어서 이제는, 아유, 이젠 좀 사볼까? 이렇게 분할 매수 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있는 대로 떼돈을 벌어보겠다고 질렀다가 그냥 다 그냥 고꼬라서 지금 수십 프로씩, 50%씩, 이게 지금 얼마 빠진 거예요? 예, 천정에서. 아, 제 방에 실제로 이걸 들고 왔어요, 어떤 분이.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43% 빠졌으면 1억을 몰빵했으면 4,3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여기서 사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되는 겁니까? 아, 100만 원 간다는데요. 아, 그거나 말거나. 이게 가치가 지금 16배가 나갔는데 거기다 대고 왜 욕심을 내십니까? 빨리 팔아요.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는데 이게 지금 43% 빠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그런데도 지금 또 100만 원 간다고 또 추천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죽는 거예요. 개인 투자 다 죽어버려요.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사보시고 추가 상승한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시든지요. 평가가 자산가치 대비 16배가 나왔는데 거기서 욕심을 해서 또 간다는 것은 뭐 100만 원 가면 PBR 이게 40배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에서 40배 간 주식이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뭐 오늘도 내일 당장 갈 3,000%, 내일 당장 갈 5,000%, 내일 당장 갈 뭐 100,000% 정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발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 그 탐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천천히 매수하면서 꾸준히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길은 없습니다. 있을까요? 있으면 언제든지 계좌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도 한 수 가르쳐달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투자의 3원칙만큼 지켜가자.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아파 본 사람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주식 투자에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절제된 욕심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탐욕과 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얼마간의 이익이 생기면 절대로 현주가를 쳐다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얼마큼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고, 그저 난 매수가만 생각하니까 이걸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100만 원 간다고 그러면 그냥 가서 질러버려요. 끊임없이 이 종목이 고평가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주식을 투자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욕심을 낸다는 거죠. 전문가는 100% 아닙니까? 어떤 전문가가 100%가 있습니까?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아마 지금 난리 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이기는 겁니다. 스스로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주식을 갖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치가 너무 고평가 아니야?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가는 겁니다. 차트에서도 보고, 재무 분석에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아, 너무 고평가인데, 여기까지만 들고 가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폭락장에서 나타나는 공포심과 두려움은 이런 심리적 현상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주가 폭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 그러면 도망가느라 바쁩니다. 좋은 주식은 폭락해서 좋은 종목입니다.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 고맙죠. 그럴 땐 더 사야 됩니다. 그것이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공부가 안 됐으면 떨어지면, 전문가님 떨어져서 이거 다 박살 나면 나는 돈 다 날릴 거 어떡할 거예요. 걱정 끌탕에서 못 들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주식 뉴스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뉴스와 그 다음에 차트가 천장인지 또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매도를 해나가는 것이지,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자르고 올라가면 또 추격 나간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손실 나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돈 못 봅니다. 신신당부하건대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라. 80만원 간다고, 신라젠이 80만원 간다고 참 매수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리석은 목표가에 현혹되지 말자. 순환매로 주가가 상승할 때일수록 고점 여부를 끊임없이 평가하든지 아니면 시스템 매매로 여러분이 대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시스템 매매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시스템 매매를 배웠다 그러시는 분 1번, 아니다 안 배웠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는 시스템을 안다, 1번. 모른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두 분만 누르고 나머지 65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활용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아주 우리 유료원은 요즘에 잘라먹느라 재미가 있나 봐. 그죠? 제가 이거 보면 재밌습니다. 아이, 나 또 잘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재밌어요? 아유, 그냥, 적은 돈이니까 전문가님 추천하는 좋은 종목이면 그냥 샀다가 그냥 단기 급등하면 잘라 먹습니다. 진짜 요즘 보면 열심히 잘라 먹어요. 그죠? 열심히 잘라 먹죠. 코맥스 10.5, 3구, 한국내화 7%. 잘라 먹느라 바쁜가 봐.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여러분이 기본, 투자의 기본을 갖추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또 볼까요? 아이고, 이건 뭐예요? KR 모터스. 아, 그림 예쁘다고 여기다가 또 뭐, 우리 방의 주력주라고 뭐 짓다 추천하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50% 떨어지고 또70% 떨어져 자본 잠식에서 감소로 2대1 감자하고 그러면 깡통입니다. 그죠? 기업이 감자 가능성이 있는지,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3년 이내에 망하지 않을 기업인지, 감자하지 않을 기업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저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들고 가다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니까 아니야, 반등해 줄 거야. 아니야, 반등해 줄 거야. 가다가 완전히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죠? 일체 유신전님도 어서 오시고요.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포스코, 시세 원리를 모르니까. 예? 철강이 덤핑 처분해서 중국이 계속 물건을 팔아제끼는데,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포스코에다가 우량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업황이 중국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2억을 몰빵했어. 결국은 뭐예요? 55%까지 폭락했다가 겨우 본전을 찾고 나왔어요. 겨우 본전을 찾고 나온 거예요. 그 대세 상승장에 2016년, 2017년 대세 상승장에 돈한 푼도 못 벌어보고 3년 만에 겨우 본전 챙겨 나온 거예요.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업황에 대한 이해가 안돼 있는 거죠. 그죠? 또 갑니다. 참 무섭죠. 성한. 참 부실 기업이죠. 차트가 바닥이라고 매수가다. 전태 와가지고 전문가님 나50% 53% 마이너스인데 어떻게요? 팔아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잘라버려요. 다 날라갑니다. 잘라버려. 부실 기업이에요. 잘라요. 아, 53%를 어떻게 잘라요? 다 진짜 못 자릅니다. 전문가님. 속이 상해서 부글부글 끓는데 53%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여러분 53% 마이너스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릅니다. 부실 기업인데도 못 자르는 거예요. 왜? 돈이 너무 많지. 아니, 500만 원 담았으면 53%면 일단 250만 원 날라가, 1000만 원이면 얼마야? 5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최소한. 그죠? 100만 원이면 53만 원이 날라간 거예요. 손절 됩니까? 안 되죠. 그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하면 꼭 사요. 차트가 바닥이라고 사가지고. 그죠? 때려가서 또 그냥 방살나고. 실적 부진한 기업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데도 불구하고. 잔뜩 붙들고다가. 매수 안 하면 되는데 매수한다고. 3년 연속 적재하기보다 유보를 까먹고 이런 종목 막 사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때서야, 아, 안 사야 되는데.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 조사 들어가는 거야. 사기 전에 조사 안 해요. 떨어지면 조사한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예. 내가 매수했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조사를 들어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기 전에 내가 조사해서, 아, 기업이 괜찮네. 돈을 꾸준히 벌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봐요. 아유, 이게 뭐, 천 얼마짜리가 싸니까 샀더니. 예. 그거로다가 뭐죠? 에어컨 필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멤브레인 방식은 상하 프론테크고, 크리넨사인은 부직포 방식이죠. 그죠? 먼지 걸러내는. 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 기업 한 번만 들어가서 보고, 아유, 나는 안 사. 그죠? 아유, 너나 사. 아유, 뭐, 돈한 푼도 못 버는구만. 너나 사. 이렇게 되는데, 사갔다가 그냥 떨어지면 그냥 아파서 그냥 쩔쩔쩔쩔매다. 전문가님 53% 마이너스니까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해요, 손절. 잘라버려요. 빨리 다른 데로 가요. 그랬더니. 잘랐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1년, 2년, 3년째 하락이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못 버는 기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동업을 하려기 위해서는 최소한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라 그러면 들여다보지도 않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조사 들어가.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나는 늦었다. 아, 5G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통신 아직도 설비 투자에 올인하고 있다. 장비주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돈을 더벌 수밖에 없다. 참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왜요? 5G 장비가 팔아먹었잖아요. 에어컨은 잘 모릅니다. 조사 안 했어요. 공기청정기는 당연하죠. 그죠? 예. 그죠? 이런 것이 걱정의 벽을 타고 갈때 여러분의 수익을 더큰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 크릴앤 사이언스에서 들어가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면 돼요. 기업 분석 들어가서. 그죠? 자, 종이 펄프. 에어컨은 어제 뭐 그죠? 파세코가 안 나와 있어요. 돈을 잘 벌지요. 돈을 56억, 1분기가 56억을 벌었으니까. 이 공기정화기가 굉장히 많이, 그죠? 자동차 여과지, 그죠? 공기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판매, 아마, 이런 거, 아마, 저기에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그럼 세 번째 가기 전에, 예, 세 번째 가기 전에, 자, 한번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한번 여길 들어가 보시면 되잖아. 이렇게 홈페이지 딱 들어가셔서, 너뭐 만드냐?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자동차용, 가정용, 청정기, 에어컨, 에어컨 필터, 그죠? 공기청정기, 에어컨 청소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누구예요? 크린 앤 사이언스. 필터 전문 기업이에요, 전부 다. 부직포 만들어갖고, 필터. 그죠? 돈을 잘 벌어요. 자동차, 가전, 발전, 산업용, 다 들어가네요? 그죠? 전자폐지까지, 그렇구나. 이제, 아모르 주식님, 의문이 해소됐다. 그죠? 해소됐다. 청정기에 딱 열면 들어가 있죠, 그죠? 왜, 뭐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돼요. 아직 배우잖아. 그죠? 아직 안 됩니다. 신호를 안 줘. 사라는 신호를 안 주는데 왜 사요?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주식님. 지금 살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 한곡 듣고요. 그죠?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세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노래 하나,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죠? 잠시 후에 요거는 이제 보여줄 거고요. 자, 저는 뭐, 주식 투자에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제 자녀나 조카나 친척이고 다 똑같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기업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 펀더멘털을 기초한 저평가 가치주 개발, 발굴, 추세를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텐베거를 먹는 거예요. 아마 텐베거 먹는 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유료 방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요. 뭐, 시간은 조금 뒤에는 딜레이 되기도 하고, 앞당기는 거 없어도 딜레이는 되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저녁은 8시 30분에 10시인데, 어제도 10시 반에 끝났죠. 질문 다 받고, 궁금하신 거 해소하고, 정말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1강, 투자의 기본, 2강, 차트 분석 기법, 3강 재무 분석, 4강 심리적 분석, 5강 이제 틀치 않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포트폴리오 전략인데요. 포트 전략.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잠깐 또.